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잘하거나 아니면은 달리기라도 잘하거나 아니면 줄넘기라도 잘하면 인정받죠. 또 하다못해 청소라도 잘하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돌쟁이 아이들 일어섰다 앉기만 해도 박수를 받죠. 환호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바바바 이렇게 옹알이만 해도요, 부모님들은 기뻐서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이가 아빠 한마디만 해도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정받는 일들이 참 적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일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 어떤 자리,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들은요, 공허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오늘 압살롬의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항상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잘생겼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음에도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장 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울이 예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압살롬도 나중에 기록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 자기를 위하여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인정받고 싶은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보니까요, 사람들이 올 때 재판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 이야기는 내가 너의 말 지지해줄게, 너의 말을 잘 들어줄게, 그런데 말이야 왕은 너의 재판해줄 사람 세우지 않았어. 이 말은요, 다윗 왕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곡해하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이지요. 또 15장 4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할 재판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은연중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왕은 정의를 베풀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온 게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엎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번역 성경입니다. 15장 5절.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행동했어요. 아니, 왕자가 자기의 앞에 나와 절하는 사람에게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뺨에 입을 맞추고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 저렇게 존귀한 사람, 저 얼굴도 잘생겼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또 이 존귀한 왕자님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줬어. 나를 이렇게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재판도 해주신다고 했어. 이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장 6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이 한 일은 도둑질이었다. 성경의 평가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것은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동기가 잘못되었고 정말 자신이 친절해서 한 일이 아니고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도망갔던 시절에 제사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제 제사하겠다고 하자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무려 4년 동안 압살롬은 이것을 위해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브론에서 사람들에게 온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류하고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놀라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일단은 피신하는 것 좋겠다 해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압살롬을 따라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에 오늘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지하며 먼저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15장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건 이때가 싫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그네다. 가드는 바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망명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야, 너는 이 쿠데타에 휩쓸리지 마. 너는 여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또 왕 앞에 여기서 다윗은 또 이때를 배려해서 왕이라고 해주었어요. 압살롬 곁에 있어라. 그냥 거기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이 위로해줘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망가는 다윗이 지금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심지어 위로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사나 죽으나 내가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지지해 주어요. 이어서 사독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궤를 들고 레위인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옵니다. 왕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실 다윗은 법궤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예배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는 그냥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소식을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가 혹시라도 손상되거나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비교적 다윗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은요 압살롬이 앞전에 14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때 왕이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도 옳다 했던 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위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렉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너가 성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너가 성에서 안전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너가 좀 저지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친구 후세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그래서 다윗은 그 친구 후세를 돌려보냈는데요.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언어적으로 레라는 단어가 이제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단어도 있지만 왕의 곁에 서서 백성들의 말을 모아서 왕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또 왕의 옆에서 직접 간언하고 말하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위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뜻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망가며 피신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요, 오늘 말씀도 압살롬과 다윗이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많았다고 하고 아이도벨도 함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압살롬 곁에 전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울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친구 후세 함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삶,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자주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말씀에 그냥 그저 동조만 해드렸어요. 아, 힘드셨겠군요.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공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너가 한 그 일이 바로 압살롬이 한 일이다. 너가 한 그 일이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들을 할 때 진리를 선포해주고 진리를 말해줘야 하죠. 물론 공감이 필요하면 공감해줘야 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면 그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라도 사람들의 마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실제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지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단이 나왔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보실 때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아주 어렸을 때에 아빠 한마디만 불러도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는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 너 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하여 왕이 되었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작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피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인정을 구해왔다면 이제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갈망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혹시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아니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인정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이제 그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중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 실제로 그렇게 도망치진 않지만 도피하고 싶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많은 대적이 나를 칭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번만을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